카드를 넣어주세요. 이 차는 이제 아이오닉 5를 만들면서 기존의 그 내연기관의 그 가장 주 목적은 탈 것이잖아. 어. 탈 것. 이동 수단. 근데 이 차는 전기차 시대에는 이제 자율주행도 들어올 거고, 그래서 차를 이동할 것이 아니라 쉼터로도 좀 그런 개념으로 확장하고 싶었던 것 같아. 그래서 시트에 그런 기능을 많이 넣어놨어. 그러면은 이거 눌러봐. 꾹 눌러봐. 어, 됐어. 뛰어봐. 어, 편하다. 이렇게 무중력 상태? 이게 무중력 그런 자세래. 그래서 몸에 힘이 하나도 안 들어가게끔. 그래서 근데 나는 여기 뭐라 그러냐 이거. 장딴지? 어, 허벅지? 아니야. 여기 밑에 이거 뭐야? 종아리? 종아리. 종아리가 여기 딱 닿는 게 좀 불편한데. 다른 그래? 데는 다 좋아. 응. 위에 상체하고 머리 여기 받치는 이 부분이랑 허리 여기까지는 딱 좋은데 여기를 좀 내릴 순 없나? 내릴 수 있지. 내렸으면 좋겠어. 아, 이거지. 어, 오, 좋아. 내릴 수 있어. 아, 대박. 할 수 있고. 어. 자, 실내 특징에 대해서 빠른 시간에 좀 한번 빨리 해보자. 자, 앞에 디스플레이. 요거. 지금 뭐 기아 차들 보면은 뭐 파노라믹 커브드 디스플레이라 그래서 여기를 살짝 접어놔. 그래서 요렇게. 어, 그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긴 하다. 근데 평평하네? 어, 이거는 플랫. 플랫한 느낌이고. 나 이 색깔이 좀 별로 마음에 안 든다. 이게 여기랑 검은색으로 이제 검은색 뭐 하이그로시 같은 걸로 해놨으면은 하이그로시는 좀 지문이 많이 남긴 하지만 요거는 괜찮은데? 이건 좀 지문이 안 남네. 어, 그러니까 그 검은색으로 해놨으면은 두 그 디스플레이가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보일 텐데 이거는 딱 정확하게 여기가 구분이 돼 있어가지고 개인적으로는 좀 아쉽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근데 이게 보면은 이 터치거든? 터치감은 좋을 것 같은데? 한번 만져봐. 좋네. 되게 신속하게 그러니까 마치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만지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 나는 건 되게 좋은 것 같아. 그리고 이게 지금 이걸 켜놨네. 이거 봐라. 272km. 이거를 바람을 낮추면은 이렇게 올라가지. 291km까지 올라가지. 바로 반응이 오는구만. 여기 보면은 이쪽에 이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켜는 거. 여기 지도 켤 수 있고 내비게이션 켤 수 있고 미디어도 켤 수 있고 그렇게 돼 있어. 근데 이 물리 버튼 뭐 현대차에서 워낙 잘하는 부분이니까 이 물리 버튼 잘하는 부분이니까 그리고 다이얼 느낌도 되게 좋아. 이런 것도 되게 좋고. 그리고 요 밑에 이제 공조 장치인데 공조 장치는 터치. 별다른 햅틱 반응은 없어. 이게 햅틱 반응은 없는데 그래도 소리가 그래도 나서 소리가 나가지고 만지는 느낌은 나쁘지 않은 것 같아. 괜찮은데? 막 틀지 말고. 아니 틀어봐야 또 보여주지. 자. 그리고 스티어링 휠은 이거 폰 이게 혼 뚜껑에 그게 없지. 엠블럼이 없어. 왜 이거 없지? 왜 없어? 그래서 깔끔한 느낌은 드는데 약간 허전한 감도 있고 해. 허전하고 좀 밋밋해. 뭔가 있어야지. 그리고 스포크가 두 개. 이쪽에 버튼은 이제 반자율 주행에 관련된 뭐 크루즈 컨트롤이라든가 차선 유지 보조 그리고 앞차 간격 유지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서 반자율 주행. 이거는 눌러야 되는 거야? 아니면 눌러야 하지. 아, 눌러야 되는 거야? 눌러서 키는 거야. 그리고 저쪽은 인포테인먼트 뭐 관련된 버튼들이 있고. 별은 뭔가? 이거는 기기 연결.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거는 컬럼식인데 브레이크를 밟고 변속하세요. 이거를 기아네. 기아 변속기. 요렇게 밑으로 내리면은 후진 지금 위로 올리면은 피라 가지고 안 먹네. 그렇지. 그러니까 얘를 눌러야지 풀어지나? 아니. 그러면 브레이크를 밟고 D를 누르면 똑같아. 아. D를 가면은 누르면 그냥 파킹인 거네. 그런 거지. 오케이. 그렇게 돼 있는 거고. 자, 보면 이게 센터 콘솔이 움직여. 센터 콘솔. 움직여서 이쪽에서 이쪽으로 움직일 때 편하게. 되게 좋겠다. 만약에 저쪽에 주차 때문에 차가 바로 옆에 있어가지고 문을 못 연다. 이쪽에. 그러면 이쪽으로 내릴 수 있고. 그렇지. 반대도 마찬가지잖아. 그렇게 할 수 있지. 그건 진짜 좋네. 이거 진짜 너무 좋다. 우리 차는 신발 벗고 이쪽으로 와가지고 여기에서 신발 신고 이렇게 내려야 되잖아. 그렇지. 그럴 필요가 없는 거지. 진짜 좋네 이거는. 그리고 수납 공간도 되게 많아. 엄청 이런 커. 이런데 수납 공간도 여기 봐봐. 이게 다 수납 공간이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이렇게 밀고 이 앞쪽에다 뭘 놔도 되겠지. 그러면 아니 그리고 여자들은 핸드백, 가방 많이 들고 다니잖아. 가방 일단 넣을 수 있지. 요게 딱 들어가겠는데? 이거는 혹시 안 들어지나? 들어지지. 왠지 들어질 것 같아. 아니요, 요거는 안 들어져? 이거? 들어지지. 그래, 딱 좋네. 가방 넣는 공간이야. 근데 이렇게 큰 가방을 들고 다녀? 작으니까 조그만한 가방 들고 다니지만 키 큰 사람들은 키 큰 가방 저기 큰 가방 들고 다니잖아. 그러면
어떻게, 하방 넣어볼래? 어떻게 하는 거지? 이거다 치고 이렇게 했다. 아이고 남네 뭐. 남아. 남네 좋다. 좋지. 진짜 좋다. 이렇게 해도 그래도 남지. 대박이다. 뒤로 한번 가볼까? 야 이거 이것도 또 따로 또 두 개가 있고. 커플도 두 개 있고 여기도 이제 포켓 문짝에도 포켓 있고. 수납 공간 면에서는 그리고 이것도 서랍이야. 그런 부분. 뭔가 실용성 있네. 서랍이라 되게 괜찮지. 서류 같은 것도 커, 엄청 커. 되게 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충전 USB 두 개 있고 저쪽에는 이제 연결을 시킬 수 있는 USB도 있고 이제 12V 파워 아울렛 있고. 뒤로 넘어가 보자. 아이고. 자. 역시. 레그룸 어때? 다리가 짧아서 그런지. 이거 뭐냐? 이거 받쳐주는 거. 야, 사람들이 뭐해? 너 다리는 안 짧잖아. 키가 작은 거지. 물론. 이거 봐. 헤드룸도 이렇게 많이 넣고. 야, 진짜 편하겠다. 뭐라고 얘기해야 돼? 그리고 이 차는 2열 시트도 뒤로 이렇게 쭉 밀 수가 있어. 옆에 눌러봐. 이렇게 당길 수도 있고. 그래서 트렁크 공간 일부를 이제 2열 승객석을 위해서 사용할 수도 있지. 너무 좋다. 지금도 레그룸이 넓은데 뒤로 이렇게 빼니까 더 넓어지네. 이게 전기차잖아. 아까 얘기했듯이 배터리가 밑에 깔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밑에 깔렸으니까 자연스럽게 이 바닥이 좀 높아지겠지? 그래서 발 집어넣어봐. 거기에 발이 안 들어갈 수 있어. 좀 낮아. 해결책은 저 의자를 조금 올려서 쓰면 돼. 근데 문제는 그렇게 올릴 경우에 운전자가 불편해질 수 있지. 너무 높아지니까. 난 괜찮아. 나는 얼마든지 올릴 수 있어. 그래서 2층으로 올라가서 운전할 수 있어. 그래서 오면서 네가 타고 온 이 시트는 위로 좀 올려놨잖아. 내가 올렸지. 그러니까 발이 이렇게 평 이렇게 들어가. 그런 부분은 개인적으로는 조금 단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어쩔 수 없지 뭐. 밑을 파놓을 수는 없으니까. 내연기관 같은 경우에는 저 바닥을 파놓거든. 대신에 이 차는 이 뒤 여기 센터 터널이 없으니까 평평해 플랫해. 그래서 가운데 타는 사람 되게 편하겠지. 괜찮네. 근데 여기에 이제 이게 수납 공간이 있는데 개인적인 뭐 발에 아예 수납 공간 없애고 여기를 발을 놓는 공간으로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그것도 괜찮다. 그런 좀 아쉬움이 있다. 어때? 자세 괜찮지? 편하지? 너무 좋아. 안장도 적당히. 안장도. 그리고 이게 너무 높지 않아서 중간에 타는 사람도 좀 덜 불편할 것 같아. 그럴 것 같아. 그래도 이것도 다 있고 있을 건 다 있구나. 있을 건 다 있지. 대신에 이 차가 이제 고급감 자체는 이렇게 몰라. 이 차가 지금 트림이 그렇게 높은 트림은 아니거든. 그래서 그럴지도 모르는데 좀 고급감 자체는 뭐 GV60라든가 그런 거에 비하면 좀 떨어지지. GV60랑 뭐? 비교하기에는. 그치. GV60는 프리미엄 제네시스, 브랜드니까. 그러니까 제네시스인데. 급을 그렇게 나눠 놓은 걸 수도 있고. 그래서 더 제네시스가 돋보여 보이라고. 그렇지. 나는 그래도 실용적인 되게 차라고 생각해. 그래. 그리고 아이오닉의 외관 디자인은 아까 얘기했듯이 너무 마음에 들고. 자, 그러면 우리 운전해 보도록 할까? 오케이, 콜. 가봅시다. Go.